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교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간은 그 식상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들으면 약간 유치하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 꼭 답을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속에 답을 기억해 두셨다가 설교가 끝날 무렵에 다시 그걸 꺼내서 그 답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은 지금 누가 주인공인가? 내 삶은 지금 누가 주인공인가? 제가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줄 알게 되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언제까지 이럴 작정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갈 때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점점 발전하고 성숙해 간다고 이렇게 그 저자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어린이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 이런 그 사람들은 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힘을 키울 시간이나 또는 그런 능력이 모자라서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또 스스로의 사고력이 점점 자라가면서 점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질 줄 알게 되고 또 스스로의 좋은 질문을 던지게 될수록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속이 이제 꽉 찬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삶에서 지금 주인공은 누구인가?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삶의 주인공이 나지 누구겠느냐 이제 이렇게 쉽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주인공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추가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범위를 넓혀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내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가장 많은 시간을 화면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내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사람이 주인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자제분들 맡겨놓은 그 손주들을 돌보고 계시는 교우분들 경우에 한시도 눈을 떼놓을 수 없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는 그런 어린 생명이 아마 지금 당연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선택과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님들 이런 분들은 싫든지 좋든지 간에 무슨 결정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는 분들이고 또 많은 경우에 어떤 선택을 내릴 때에 이 분들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이런 분들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 사람처럼 좀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외모일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는 재력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삶이 만족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런 답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을 구심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드러나는 바울 사도의 삶을 찬찬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의 삶의 구심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서 계셨음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의 모든 일들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1장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 번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자기의 사도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장 8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의 지금 현재 이 상황 이것을 내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절 내려가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기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받은 이 소명은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10장 1장 10절에 보십시오. 이 예수를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바로 그것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쭉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생명의 근원으로 또 생명의 본체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삶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서 계신 분이라고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해한 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8절 말씀도 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을 연이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어떤 두 가지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전한 대로 첫 번째로 다윗의 씨로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삶의 이 가장 중심에 서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예수 이 설명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요 넘어설 수 없는 적입니다. 평소에 뭐 유쾌하게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살던 분들도 갑자기 몹쓸 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을 들으면 삶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특히 이 성경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채워오셨던 분들 경우에는 뜻하지 않았던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에 글쎄 뭐 처음에 조금 당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잘 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내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소에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 깊이 이렇게
접목시키는 작업에 좀 게으르셨거나 또는 성경을 읽으실 때 교회에 오셔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때 성경 공부하셨을 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냥 대충 수박할기 식으로 알고 계시다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알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겪는 그런 모든 이 감정의 변화와 또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겪으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삶을 처하시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이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평소에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내 삶이 이제 이 종착역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두려움 속에서 아쉬움 속에서 원망으로 또 의심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5장에서 사망이 아담의 때로부터 인간들 위에 왕노릇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그 폭굴의 그 폭정 아래서 신음하면서 지금까지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장에 넘어가 보시면 이 16절에 이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 깊은 어떤 그 고찰이나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점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16편 말씀을 이제 교독을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교독한 이유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저와 함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잠깐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뭐 전화를 보셔도 좋고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서 좋겠는데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에 와 보십시오. 그냥 앉아계지 마시고 꼭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아주 길게 굉장히 긴 이 설교 그 본문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긴 어떤 그 설교의 본문 중에 원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로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이 시편 26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쓰러뜨릴 수 없었던 그 최후의, 최강의 그 적, 그의 권세를 예수께서 깨뜨리시고 이제 더 이상 그를 대적할 적수가 없는 이 온 세상의 챔피언으로 임명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다윗의 씨라 이제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성찬 교우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12절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 다윗의 씨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이 사무엘하 7장에서 가져온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너는 죽을 것이지만 내 뒤에 오는 너의 씨 나는 그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다윗의 씨로 태어난 이 사람의 영원한 이 왕권, 그의 영원한 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십시오.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작별해야 하고 내가 쌓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 어둠의 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분들보다 그 순간을 먼저 당하셔야 하는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언제 내 앞에 닥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였을 때 우리도 역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구심점들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나의 자식들과 나의 부모님과 내 직장과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얽혀서 내가 여러 가지 구심점들을 함께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구심점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구심점들을 해결해주는, 이것을 풀어주는,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약속을 저에게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주중에 이 성경 말씀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일부러 7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그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는 이 부분은 아마 그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한 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이걸 내가
모든 그림을 함께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나를 대처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내게 분명히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여건 속에서도 내가 나의 갈 길을 분명히 알고 내가 내려야 할 결정들이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축복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일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비통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삶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주 의연하게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 디모데후서 앞부분에서 또 곧 이어지는 이 8절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하려는 그 사실을 내가 잘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이 8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그 대명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분께서는 다윗의 씨로 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연합하였을 때에 내가 항상 그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분의 영원한 다스림 가운데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은혜의, 이 위로의, 이 평안의, 이 확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위로의 말씀 중에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과 함께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부르심 속에서 아마 두려움과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 속에 주저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현대인들은 편리함이라는 이 멍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편리함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선택을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서 고생하는 것인가?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깊이 교회 생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헌신하게 되면 내가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할 것이 너무 많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여기에서 또 뭐 다른 어떤 그 일에 헌신하게 되면 내 삶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내가 얼마나 분주해지고 내가 얼마나 더 불편해지겠는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할 어떤 최소한의 도리만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려는 이거를 내가 그 놓치지 않는 그 한도 안에서만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부르심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과 그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영원한 그 메시지의 그 의미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이 삶의 결과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이 공동체가 내게 주는 어떤 그 유익들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어떤 평안들, 확신들, 어떤 소속감, 어떤 관계의 어떤 그 풍성함 이런 거를 많이 기대하고 누리기 원하지만 이 공동체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이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바란다고 해서 내 삶이 풍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서로 모두를 향해서 사랑의 어떤 그 헌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도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서로 사용해서 서로를 세워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때까지 우리가 서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어떤 신앙 성숙의 이 훈련장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일 모임에 참석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 복잡한 삶의 문제에 내가 개입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 나아가면 그래서 내 개인적인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그저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이 긴박한 이런 그 삶과 죽음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계획과 또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셨어야 했는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했다면 우리 삶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분명하게 정하여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보다 더 획기적이고 더 놀랍고 더 엄청난 그런 소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안겨다 주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이 구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것은 바울 사도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억누르려고 해도 그 안에서 생명력이 꿈틀거려 가지고 이거를 뚜껑을 닫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 그 하이스쿨 다닐 때 화학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괴짜 선생님이셨어요. 11학년 때 이제 화학 과목을 처음 제가 해봤는데 이분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번 수업 시간에 처음 한 5분 정도는 엄청난 화학 실험을 학생들 앞에 하는 것이 이분의 그 수업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기억이 많이 나는데 한 번은 뭘 하셨냐면 이 화학약품 섞어가지고 이 뚜껑 있는 그 그릇에 담아 놓으시고 이건 이제 그 새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이 사람을 찾는 그 시합을 했었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으셨는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푸른색의 어떤 그 스펀지와 같은 이것이 그냥 막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뚜껑을 닫았는데 이 뚜껑을 닫으면 닫을수록 터져 올라오고 이게 터져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한 군데 이렇게 담아놓을 수가 없는 이런 그 엄청난 화학 실험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책에 기록된 죽은 글씨로 이렇게 여겨지고 이것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오지도 아니하고 잘 이해되지 않아서 여기에 내가 시간을 낭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의심을 할 때가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그 약속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을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꿈틀거리고 내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시각을 새롭게 하며 내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이 방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모든 시도를 다 멸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즉 이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복음으로 인해서 수고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일시적인 inconvenience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0절 이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참고 수고했을 때 이어지는 그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살아갑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또한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그분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도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 되심을 우리가 부인하는 삶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만 매 순간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여 나약하여 넘어지면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살고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처럼 미쁨 없는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그래서 늘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부인하면 그런 방법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을 때 그 종착역은 아주 분명합니다. 결국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13절에 비록 우리가 미쁨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때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항상 미쁘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했을 때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을 때 그분께서 우리 삶의 구심점이 되셨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시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놀라운 통찰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장례식에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분명히 믿는 분의 가족이었고 장례에 참석했던 모든 가족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신 분의 그 영상이 이제 화면에 띄워졌을 때 자기의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너무 많이 흐느껴서 장례식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육체의 이별이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또 안타까움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동참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식이라면 그렇게 눈물바다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분의 삶을 축하하며 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복음의 약속으로 위로하는 아마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초대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 바울사도의 약속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섰을 때에 우리의 생각 그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당황하지 아니하며 방황하지 아니하며 슬픔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편안한 가운데 의연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